예전에 아, 녹화되고 있어요. 또는 이과네. 완전 이과야. 공대 스타일. 야,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끼리 나와서.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갈치회가. 아, 갈치야 이게? 와, 죽인다. 이게 그래서 직접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잡은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오늘 밤새요. 밤새자 그래요? 제주도권? 네, 제주도권. 제주도권. 비행기 타고 올라오세요. 여기가 새꽃이에요. 갈치 새꽃이라 뼈만 조금씩 피거든요. 그래서 쌈장 찍어서 깻잎 싸 드시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뼈가 없는데 이거는 토치로 위에를 구워놓은 겁니다. 와사비 간장이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거는 숟가락으로 초밥 떠서 초밥에 얹어 드시거나 아니면 취향껏 찍어 드시면 됩니다. 저는 회를 못 먹는데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나도 안 비리고. 밥에다가 아, 밥을 더 먹어야 되겠네. 이거 올려서 와사비 얹고 안에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게 부인 나오시고 밥한참 내가 없으면 맨날 붙어있다가 그거 덮어주고. 아 근데 너무 애기라 먹기 미안하네. 이것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통째로 먹어? 네. 아니 이거 빠져요. 한 입에 먹나 이거를? 한 대어 물어요. 통에 반. 뭘 찍어서 먹어요 이거는? 이거 초장. 초장 맛있어요 이렇게? 고추장보다? 맛있나? 와, 오, 야. 이거 금요미식회에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안녕. 이것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김어준 선생님의 메기는 이렇게. 오, 야, 아이들. 아, 진짜. 오, 대박. 오, 야, 진짜. 대박. 자세가 안 되잖아. 아니,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사이. 우리 화장이 먼저 됐는데. 오, 너무 맛있어. 아니야, 진짜 맛있다. 깔끔하죠? 바닷가에서 먹는 특유의 그 맛은 아니야. 근데 도시 맛인데 우리 편하게 맞는 맛이야. 갈치 말이 튀김인데요. 아까 순살 튀김처럼 갈치를 코를 떠서 가운데 파를 넣고 돌돌 말아 튀긴 거예요. 파까지? 네, 파를 넣었을 때. 여긴 없죠? 네, 여긴 메뉴에 없어요. 맛있게 생겼다고 한 입에 덥석 물어드시면 안에 파가 뜨거워가지고 입천장 다 되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살살? 반씩 드시든지 식혀서 드시든지. 이거 트위스트인가? 이거는 아니요, 먹어요. 소주가 소주. 아, 네, 할게. 아니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숟가락으로 넣으면 하나 이 새끼 하나 이 새끼요? 아 이거 메뉴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메뉴 올리면 좋겠다. 색상 자체가 연예인 때문에 비수가 있어서 5만원이면 안 비싸. 아, 탄산. 또. 괜찮아요? 네. 콜라 한타 두 개. 콜라. 콜라. 보세요. 콜라 주시는 아, 마무리. 탄산. 사이다도 있어요? 사이다 좋아, 사이다. 사이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완전 남이세요? 예, 완전 남. 아, 그래. 직장 동료로 만드셨대요. 어, 진짜? 아, 진짜요? 약시 인문학에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사장님은 업을 그만두시고 남자가 잘 안 사주는 걸 차리시고 시작하시고 누가 사주는 남자만 사주는 거야 둘 다 둘 다 남자분이야 여기 사진 있습니다 와 어머머머 멋있어요 시즌 너무 맛있어요 잘생기시기까지 했어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연예인 누구 닮았어 얘기. 갈치를 퍼서 이스프라는 거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갈치 낚시를 오래 해가지고 잡아오면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차에 싣고 이렇게 싣고 뺑 돌아가면서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포를 떠가지고 실을 떠서 나눠주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제 집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거죠. 이건 메뉴로 안 내. 요거는 이제 지금 메뉴를 개발해놨는데 가게를 좀 확장하는 거는 이전했을 때 근데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한 분 오시면 요리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제가 20대 초반, 20대 중반 때 그 창원의 창원 전문대 교수님한테 한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요리를 한식, 양식, 뷔페, 출장 요리, 뷔페 기바지 그것까지 전부 다 했었는데 그건 이제 잠자고 있다가 이번에 깨운 거죠. 방 옆에 틀 거고 여기 틀고 나면 자리 잡으면 이제 서울로 매운 거예요. 드시려고 또? 서울에는 왜 드시려고 거야? 여기 1호점 놔두고 거기 2호점 하시는 거예요? 직영점을 하나 해요? 아 직영점 대사송 씨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오늘 제일 잘 잡히셨어요. 예 맞아요. 여태까지 다 했던 거 아니 진짜 그 아저씨가 너무 인간스럽다. 저분들은 고향이 또 동양이라고 동양 중에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잡고 싶어요. 뭐였어요? 아니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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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도 주시면 좋은데. 뭐예요? 뭐 한계희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나무.